오늘 항등식 문제 중에 이렇게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B는 1-A다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B는 1-A다. 그럼 이제 요 식은 아까는 A도 있고 B도 있었지만 이제는 B 자리에 1-A를 다 집어넣고 이제는 이 식은 모든 xy에 대해서 임의의 ab에 대해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임의의 a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b가 없으니까.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은 a로 먼저 정리부터 하라 했지. xa제곱. 2창은 이거밖에 없네. 그다음 1창은 마이너스 ay도 있고 여기 a가 이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y 플러스 1a. 이렇게 a를 정리. a 붙은 거다 정리. 그럼 A가 없는 거는 Y 플러스 Z, 여기 A가 안 붙어.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요게 0 돼버리고, 요게 0 돼버리고, 요게 0 돼버리고. 그래서 X는 0, Y는 마이너스 1. Y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0이 되려면 Z는 1. 그래서 X, Y, Z가 이렇게 돼. 그렇죠. 문자가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그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있을 때는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돼. 85번.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것을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지. x에 2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나머지. 그럼 이제 2를 넣으면 3f2 이렇게 돼요. 요 식에다 2를 넣는 게 나머지죠. 그 나머지가 3이다. 요 식으로부터 f2는 1이다 하는 거 다 보셨어요. f2는 1이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있어요. 그럼 역시 1차식이잖아요.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여기 0 되는 걸 요 식에 집어넣고 그게 나머지가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3f 마이너스 1. 자, 그 값이 6이 됩니다. 요 식으로부터 f 마이너스 1은 또 마이너스 2다. 그럼 2를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왔지. 자, 그거를 요 fx에서 식에서 하는 거예요. fx에서. 자, 먼저 2를 넣어봐. 그럼 4 더하기 2a 더하기 b. 요게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식에서 연립하면 ab 계산해서 이거 집어넣어라. 알겠죠?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쓴다 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쓴다라는 거. 왜? 86. 잘 봐라. 표현하는 걸 잘 봐야 돼. 이걸 아직까지, 이거 질문하는 거, 이렇게 들고 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봐. 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사람이야. 방식 fx를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3이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 주라 했잖아. 이렇게. 요거는 2차잖아. 2차. 2차는 항등식을 만들어 주라 했잖아. 항등식을 만들어 주고 그 항등식을 보고 나중에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식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예 안 풀어지지.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서 쓰죠.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는 2x-4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뭘 구하랬냐면 fx를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자, fx를 뭘로 나누냐면 x3승 플러스 1로 나눴었지. 몫이 또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3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2차로 표현합니다. ax제곱 bx 더하기 c다. 3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를 2차로 표현합니다. 그럼 봐. 우리 요 식은 요까지는 인수분해 되지.
여기까지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BC 3개를 구하려면 식도 3개가 있어요. ABC 3개를 구하려면 식도 3개가 있어요. 그럼 0 되는 게 3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떨어지잖아, 지금. 이0 되는 게 3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식을. 이 fx라는 식은 요렇게 생긴 2차식으로 나누면 요렇게 생긴 1차식이 나머지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요까지는 봐. 여기 약수로 들어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말은 여기서는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말이지. 나눠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요런 나머지가 나와야 돼. 이 식은. 그러면 요 2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이 a고, 그때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식이 반드시 요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요걸로 나누면 요러한 나머지가 생겨. 이제는 조건에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이제 a만 구하면 끝이지.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됐어. 여기 3이 돼야 돼.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까지는 0.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까지는 0.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a.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 3a가 9가 되니까 요 a는 3이 돼. a가 3이 되면 이제 나머지를 우리 rx를 했는데, 나머지를 rx를 해야 돼.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 지금. 3집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4. 정리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게 나오죠. 거기서 우리 구하라는 게 이제 r2를 구하라 했지.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해라. 4, 3,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 86이 어려운데, 이제 지금 몇 번째 했다, 지금. 몇 번째 했다. 그럼 87. fx가 이렇게 되는데, 이 fx가 이걸로 나눠 떨어질 때, 빨리 항등식 만들어야지. x3승 ax제곱 b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관계식이. 그 다음에, 이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 했지. 그럼 나머지 정리해. 1차식이니까. 요 0되는 5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나머지. 그래서 5를 집어넣어주면 f-4를 구하시오. 이거 구하면 이게 답이야.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0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그게 나머지라. 나머지 정리 봐라. 진짜 시간이 진짜 많이 거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나머지 정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AB만 구하면 끝이네. 0 되는 거 집어넣으라 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딱 돼있으면 0 되는 거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그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 해서 요거를 연립해서 AB를 구한다. 구한 다음에, 이것이 구해졌지. AB가 구해졌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1차 연립은 시험에 안 푼다 했다. 누가 풀면 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있었지만,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qx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결국 우리 구할 거는 q-1을 구하는 게 답이에요. 요거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q-1이다. 그러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눌 때 몫이 어쩌고 했기 때문에 또 몫을 들어가는 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띵땡 해서 x에 501제곱. 501차식. 엄청나게 높은 차식.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눌 때 몫을 표현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시험에 아무 말안 해놨지, 문제에서. 문제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구해줘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럼 0되는 거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다 1이네, 다 1. 다 1인데 여기 1승부터 500, 1승까지 여기 501개, 1항이 더 있으니까 502가 되겠지. 요거를 502다라고 이렇게 적는 게 요걸 자리예요. 나머지를 말을 안 했다 해가지고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머지는 502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거는 Q-1과 Q-1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네. 자, 집어넣는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이 제곱이면 세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1. 차수가 홀수 차가 되면 마이너스 1이고 차수가 짝수 차가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Q 마이너스 1 더하기 500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찾으라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할 텐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일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 계속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되잖아. 전체 12. 근데 전체 개수는 몇 개인데? 전체 개수는 500, 한 개가 아니고 502개지. 502개인데 두 개씩 연속적으로 더하면 계속 0, 0이 되잖아. 이 값이 결국 0이라는 거지. 1과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Q1은 251이에요. Q-1은 251이에요. 그 다음 89번은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 되는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건 봐. 일단 N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겨서 그죠? N 이런 것 때문에. x의 n제곱, x제곱, ax 플러스 d를 x-2의 n제곱으로 나눴을 적에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생길 거고 나머지는 2의 n승 x백입니다. 일단은 다항식을 나눌 셈이니까 항등식부터 만들어볼까? 이제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내가 지금 뭘 찾냐면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돼. 그럼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런데 요거 앞에 곱해진 식이 0되는 게 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냥 보통같이 생각하면 당연히 안 풀어지는 거지. 0되는 게 두 개가 나와야 식을 두 개를 만들잖아. 우리 구하는 게 AB 두 개니까. 그런데 요 식은 우변에 2를 넣으니까 0이 되지. 0 더하기 0이야. 우변에 2를 넣으면 0이야. 그럼 좌변에도 2를 넣으면 0이 될 거야. 맞지? 좌변에도 2를 넣으면 0이 된다. 여기도 2를 넣으면 0돼. 여기는 0될 수가 없지. 2를 아무리 곱해도 0이 될 수가 없잖아. 요 식이 2를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요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 곱하기 이렇게 x 빼기 2 곱하기 그래야 2를 넣으면 0이 돼. 그 저쪽 상수로 못 맞췄으면 그냥 이렇게 실에 두풀이했다. 자, 그리고 앞에 XN성은 원래 있던 거. 그래서 이 좌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빨간식 부분이 이 2차식하고 같은 말인데, C만 찾으면 돼요, C만. 자, 이제는 X 빼기 2가 하나씩 다 약분되면 돼요. 그럼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 N-1이 돼요. 요거는 약분되면 이렇게 돼요. 역시 항등식이니까 또 2를 넣는 거예요. 그럼 2의 N승에 2 플러스 C가 되고, 우변은 여기까지는 연대버리지, 2를 넣으면. 요게 2를 넣으면, x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0이 아니고 1이지, 1. 네,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 빼기 2, x 마이너스, 요게 빨간식이죠. 그래서 이 빨간식은 전개식이면 x제곱 3x 플러스 2가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가 돼요. 요게 요 식하고 같은 식이에요. 어렵다. 풀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냥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한번 정리해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반도 안 적힌다 싶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1번은 공식 중에 무슨 공식이냐 하면 합차네, 합차. 맞지? 합차를 하는데 인수분해를 봐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둘 다 들어있는 숫자든 문자든 그거를 묶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돼. 여기도 4가 곱해지고 여기 4가 곱해지죠. 여기도 4를 묶어내는.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러면, 4x제곱 빼기 9y제곱. 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만 돼 있을 것 같으면, 이게 2x2제곱, 3y의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잖아. 2x의 제곱, 그 다음에 3y의 제곱,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는 그대로 있고, 요게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 요렇게 되면,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요 갈로 요게 A이고 요게 B란 말이죠. 그럼 A 빼기 B, A 더하기 B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 2번. 4제곱 빼기 16의 제곱 x의 4승 빼기 16 이런 걸 보고 제곱 빼기 제곱 이 정도 모양은 쉽게 잡혀져야 돼.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4제곱은 x제곱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요게 일단 보여. x제곱의 제곱, 이게 x4제곱이죠. 이게 4의 제곱이죠. 그럼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4. 한비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수분해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는 안될 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인수분해도 안 되지. 이거는 인수분해 또 되잖아. x제곱 빼기 4는 또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식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또 인수분해. 그리고 앞에는 x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요거는 요거를 인수분해 덜한 거야. 틀린 게 아니고. 이건 하다가 말한 거야. 하다가 말한 거야. 자, 이제는 3번은 식을 보고 빨리 이 공식이네. 이게 보여야 돼. 3번은 이 공식이네. 이게 보여.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는 건데? 인수분해, 인수분해. 식 변형이 아니고. A 더하기 A제곱 AB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참고로 A3승 빼기 B3승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근데 우리 요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합과 곱이 나타나는 식으로.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만 있는 식으로 식을 고쳐요. B 자리에 마이너스 B는 게 요식이 됐지. 그래서 A3승 빼기 B3승은 A 빼기 B의 3승, 요게 마이너스 B 되는 게 요게 플러스 3AB. 그 다음 A 마이너스 B. 공식을 똑바로 못 외우고 있는 사람. 공식을 똑바로 못 외우고 있으면 뭐할게 없지, 할 게.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 정확하게. 요거는 인수분해 공식이야. 이거는 식을 변형하는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오늘 식을 변형하는 거. 요런 공식이 쫙 되어 있을 것 같은가. 이 식을 보고 x3승 더하기 2의 3승이다. 요런 게딱 보여져. 그럼 이게 a3승, b3승이니까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요게 플러스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래. 그래서 3번도 틀려.
3번까지 다 틀리지. 1, 2, 3번. 이제 4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z 마이너스 z제곱. 요 식을 눈으로 쑥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x제곱. 공부 많이 안한 사람들 안 보여. 아직까지 인수분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실력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딱 보면 보여. y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제곱. 뭐 이게 완전제곱식, 이런 완전제곱식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식은 x제곱에 y-z의 제곱, 요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제곱 빼기 제곱, a제곱 빼기 b식 더하고 빼면 돼요. 먼저 x랑 y-z를 누군데? 엄마가 왜 공부하는 데 자꾸 그 카톡이냐? 어? x랑 y-z랑 먼저 더해줘야 되지. a랑 b랑 먼저 더할 거야. x랑 y-z를 먼저 더해주고. x에서 y-z를 빼야 돼. y-z를 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zx 마이너스 y 플러스 4번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봐. 되게 복잡하게 보이죠, 5번은. 5번은 되게 복잡해. 그럼 이런 5번 값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 하라 할 때는, 5번 같은 이런 식은, A는 3차, B는 2차, C는 1차, C가 차수가 제일 낮아. 그래서 이 식을 C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충 요렇게 묶어줘도 바로 돼. 바로 되는데, 그 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 좋아. C가 1차니까 C가 들어있는 게 요놈하고 요놈. 그럼 C로 정리한다. 마이너스 A제곱 C, B제곱 C.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C, 이게 C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C 없는 거. A3승 마이너스 AB제곱. 요렇게 정리를 하니까 식이 1차 모양이다. 뭐, 2X 더하기 3, 이런 1차 모양이다. 항이 두 개야. 그럴 때는 요 초록색을 인수분해 하면 여기서 공통이야. 초록색 부분을 각각을 인수분해 하면. 그게 공식 같은 거야. 요거 인수분해 하면 b-a, b 플러스 a, c 더하기. 요거 인수분해 하면 a제곱이 공통이니, 아, 다시. a가 공통이니까 먼저 묶어내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 다시 a 더하기 b, A 빼기 B. 그러면 요게 아까 초록색이잖아. 여기서 공통이 나오게 됐어. 어디가 공통이냐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요게 공통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를 묶어주면, 여기는 그대로 A가 될 텐데. 여기는 요거 두 개가 부호 밖에 있지. 그래서 그냥 C가 아니고, 마이너스 C. 그래서 A 더하기 B. A-B. A-C가 아니고, 플러스C가 아니고 A-C가. 그래서 5번 또 틀려. 61번. 이거는 뭐 찾으라 했냐면, 숫자끼리요. 숫자끼리. X 더하기 0, X 더하기 3. 이런 숫자끼리 더하면 3이지. 요거 두 개도 숫자끼리 더하면 3이잖아. 그게 같게 되는 거를 찾아야 돼. 그게 같게 되는 거. 그럼 x랑 x 플러스 3이 곱해질 거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이렇게 짝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빼기 24. 숫자끼리 더했는 합이 같게 되도록. 그럼 요거 이제 전개시켜 봐. 숫자끼리 아까 더하니까 3이었지. 그러면 요 식은 요렇게 해서 전개를 시켜 보면 요렇게 이렇게. 요게 이렇게 공통이 딱 나옵니다. 그 공통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숫자끼리 더해서 합이 같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숫자끼리 합이 같게 되도록. 자, 그럼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지. A 플러스 2 마이너스 24.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 4, 6, 24. 이제 2차 식이면 20분의 하면 되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게 답이 아니지. x가, a가 요거니까 다시 집어넣어야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자리 집어넣어. 인수분해를 하다가 때려치우면 안 돼. 완전히 될 때까지 해야 돼. 완전히 될 때까지. 여기 아예 멀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또 되죠. 자, 그러니까 답은 x 빼기 1, x 더하기 4가 되고, 뒤에는 더 이상 안 되니까. x제곱 3x 플러스 4. 뒤에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 그렇죠. 그럼 이거 인수인 거 선언했다, 그지? 인수분해 했을 때 들어있는 거. x 빼기 2는 없지. 요게 있네. 그거 찾아라. 인수인 거. 자, 261은 시험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안 돼. 상수끼리 합이 바뀌어 되도록 만들어진다. 그 생각만. 그 다음에, 4차식을 인수분해. 4차식. 4차식 인수분해는 먼저 요 문제부터 내가 풀어봐, 먼저. 지금 다른 문제 낼게. x4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자, 요거 인수분해. x제곱을 우리가 a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하니까 인수분해 되지. 요 2차식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1, a 빼기 2, 이렇게. 그럼 a가 뭔데? x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요게 또 되지. 1이 또 1제곱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요 식이 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빼기 2다. 맞는 사람. 잘 틀리네. 안 되겠다. 이건 언제 배운 거,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그래서 이거는 별,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262번 똑같이 생겼잖아, 뭐야. 262번 해봐. 자, x4승, 4x제곱, 16, 이렇게. 이것도 봐라.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x제곱을 우리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a제곱, 4a, 이렇게. 근데 이게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게 인수분해 안 되잖아. 44도 안 되고, 28도 안 되고. 자, 안 되는 식은 인수분해 하면, 치환하면 못 본다 했지, 그지? 치환을 하지 말고, 요렇게 생겼을 때는 무슨 꼴로 고쳐주느냐 하면, 요 식을, 요런 모양으로 식을 변형을 시키세요. 그러면 요 식은 합착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이게 이거 인수분해하는 원리. 요 식을 요거 형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때 이 a제곱을 어떻게 만드나? 그것만 알려줍니다. a제곱. 요거는 제곱에서 요 놈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는 x제곱이 제곱. 뒤에 거는 4가 제곱이죠. 요거 a제곱, b제곱. 그래서 전체의 제곱, 이 부분이 a제곱이 됩니다. a제곱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나오는 식이랑 요거 나오는 식을 만듭니다. 이제 식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 이 말이지. a제곱이 요거고, b제곱이 요거잖아. 어? 요게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거는 2ab 하면 8x제곱이지. 근데 원래는 4x제곱이다. 그럼 같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4x제곱. 요렇게 쓰면 똑같잖아. 자, 요렇게 잘 봐. 요렇게 같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요게 2x의 제곱 해서 이게 b제곱 딱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러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만들어지면 여기 더해서 제곱이 아니고 빼서 제곱으로 고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뒤에 거는 2x의 제곱 이렇게 보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2x.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x. 됐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그럼 그게 요거하고 요거랑. 그럼 이제 여기 식이 정리가 안돼 있지? 순서대로 이제 정리만 하면 돼. x제곱 2x 플러스 4. 1차순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럼 a, b, c가 다 양수니까, 요게 a이고, 요게 b이고, 요게 2가 c고, 4가 d고. 요 식이 요 식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된 사람은 요것도 해봐요. 금방에 똑같은 거. 요것도 있어봐. 263에. 첫 번째 식. 요거는 제곱에서 요것이 나오는 완전 제곱이 생각했다. 치환해버리면 연습은 안 되니까. 그럼 앞에 건 x 제곱이 제곱, 뒤에는 3이 제곱. 자, 그래서 전체의 제곱. 요거 전개식이 봐. x 4제곱, 2의 3제곱, 2ab, 6x제곱.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원래는 5x제곱인데 현재는 6x제곱 되어 있잖아. 같으려면 1x제곱. 하니까 이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졌지. 그럼 이제 두 개를 먼저 더해. 이제 두 개를 빼. 요게 이제 앞에 요 식을 요식을.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식 인수분 할까, 요식. 이거는 4차지. 4차인데, 이게 인수분해 하기가 좀 어렵네. 하고 빼주고 했으니까 뭐야 만들어야지. 자, 요거는 봐. 이거하고 공통 인수했지. 그럼 요거 아니면 요게 들어있겠네. 그래? 공통 인수했기 때문에 요둘 중에 어느 하나는 들어있을까요? 요 모양 뒤에가 이제 3 되는 이 모양을 찾아보면 x 4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9그 다음에 더하기 2x 3제곱은 이렇게 되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차수가 안 나와요. 다시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요거 마이너스 9 요거를 보지 말고 그래야 x제곱 x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 x 세제곱이 하나 더 남아있지 2x세제곱 x제곱 세제곱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x세제곱 빼기 9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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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못 맞췄으면. 못 맞췄으면 이건지 이건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하여튼 둘 중에 한 개일 것 같잖아, 이게. 답이 둘 중에 한 개야. 답이 뭐냐면, x제곱, x 플러스 3, 요거구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거. 요둘 중에 한 개야. 그럼 이건지 이건지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거 이수근이 말잘못 하잖아, 그지? 잘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아? 요걸로 나눠보면 되잖아. 만약 요게 답일 것 같으면, 요 4차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요걸로 한번 나눠보면 돼. x의 4승, ex의 3제곱, x제곱, 마이너스 9. 이것을 직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눠. 나눠 떨어지면 요게 답이고, 안 떨어지면 요게 답이고. 둘 중에 한 개가 답이야. 그럼 그 다음에 나눠봐. x의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3x제곱 빼주면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를 하면 x의 3제곱 x의 제곱 플러스 3x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딱 떨어지네 이게 딱 안 떨어지네 이게 빼면 남네 이게 남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어느 건지는 모르니까. 알겠지? 지금은 그렇게밖에 못 하겠네. 20분에 하기가 바로 하기가 어려운 식이. 이해됐지? 앞에 거는 해야 돼. 앞에 거는 이거는 해야 돼, 그지? 이거를 하면 요둘 중에 한 개가 답이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느 게 답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요 4차식을 이걸로 나눠보는 거야. 나눴을 적에 나눠 떨어지는 게 답이다. 그 다음에 64. 이건 엄청 중요해. 이거는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어. 서술형. 엄청 중요해. 이거 봐. 식이 일단 복잡해. 그죠? 식이 엄청 복잡해.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야 돼.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어느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X로 할까 Y로 할까? 정리를 X로 해야 될까 Y로 해야 될까? 왜? 왜 X로 해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자기가 다음에 X로 정리하지. 2차 계수가 1이니까. 2차 계수가 1인적으로 정리해야 인수분해 하기가 쉽다 했지, 그래? 똑같은 2차식이라도 봐. 2차 계수가 1인 게 인수분해가 쉽잖아. 그래서 X를 한다. 그럼 그 이유를 먼저 다 정리하고, 이제 정리한다. 어떤 사람이, 아니, 정리 못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2층인 줄 안다. X제곱 정리됐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은 요거하고 요거지. 요게 X에 대한 1차항이야. 정리하라는 말은 3YX. 마이너스 1x, 이게 정리하는 거지. 정리하라는 게. 남아있는 거는 2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 식은 내가 무슨 식으로 딱 보여줘야 되느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야. 2차 계수가 1인, 이런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때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대체 뭐부터 하는 거야? 상상을 곱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하고 2를 찾으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요게 인수분해 하는 원리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여기서는 2지만 여기서 2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2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이거라.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곱으로 썼는데 이거는 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지. y, 2y하고 2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y 마이너스 3y 요거 곱하기 요거.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3이 돼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3y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딱 되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라는 뜻이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x 더하기 2y 플러스 1. 자, 이거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x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라니까 뭘 해야 아니가 이거 이거 뭘 해야 돼요? 자원이 이게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네. 이거 인수분해 한다 생각해봐. 이거 인수분해하고 똑같잖아. 여기는 그냥 이게 숫자로만 돼 있고, 이건 y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냥 이렇게 1, 2 곱하면 되는데, 이거 숫자는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요거 인수분해 해야 돼. 그대로 더하니까 딱 떨어지네. 그럼 요게 a고 요게 b니까 x 더하기 요거, x 더하기 요거. 이렇게. 판별이. 이해됐네. 안 됐네. 안 됐대. 뭐? 풀고 있다고. 65. 이거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앞으로도 맨날 해야 돼. 2학년 가서도 계속 해야 돼.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3x 세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2, x 플러스 b, 3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했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다. 이거는 이거.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해봐.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지 결국은.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A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A부터 찾아. A를 어떻게 찾을까? A를 알면 이제 우리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A 어떻게 찾을까? 다운이 A 찾아라면 어떻게 찾을까? 항등식 이때까지 다 배웠잖아. 항등식 상은 이거 A 찾으라면 어떻게 찾아? 이 죽을래. 아 죽여요. 소연이 A 어떻게 찾아? 네 어떻게 찾아? 2를 넣으면 되는 2를. 이거 한 번씩 넣었잖아. 2 집어넣으면 우변은 0이 됐거든, 요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8, 3, 24, 4a, 마이너스 10 플러스 1. 그럼 여기 26이면 1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a입니다. a가 구해지면 이제 식이 이제 완전히 다 결정이 됐지. 이렇게. 그게 이제 미리 인수분해 여기까지는 된 거 알고 있잖아. 이거 처음부터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요거는 2차식이겠네. x, 3x 제곱. 그래서 플러스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2차 계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플러스 2x. 그리고 요거 또 되네. 1, 3, 1, 2,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요게 요거고, 요 놈이, 요 놈. 이런 인수분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되는 거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있었지.
됐다. 그다음 266. 6 이거는 그냥 너가 한번 푼다는 생각해. 어, 저게 도대체 무슨 세계곡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이런 식이 있다고요.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이면 요게 0이에요. 우변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은 3ABC랑 같다. 요런 식을 하나 생각해. 그래서 시험 잘 내진 않는데, 이거를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여기서 ABC가 뭐냐면, X 빼기 Y랑, Y 빼기 Z랑, Z 빼기 X를 더하면 0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은 3ABC가 원.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고 아니면 아예 못 풀고. 이 공식을 알면 풀고 아니면 못 풀고. 요 식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요 식을 모르면 못 풀어. 그 다음에 또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식.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내는 식. 방식을 1수분에 알아야 돼. 이것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금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사자식은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요게 개수가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런 게 같다 하는 식인 식은 방정식 푸는 거하고는 달라. 인수분해 안 돼요, 지금. 자, 요거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는 0, 이런 방정식 풀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줬어요. 그럼 지금 방정식이 아니니까 나눠놓고 이런 거 없다, 그제? 자, 그래서 이때는 x제곱을 묶어내 푸는 거예요. x제곱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식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뒤에 너가 문장.
자, 금방 우리 짝을 맺었던 게 있었지. 요것들끼리 아까 짝지였고, 요것들 두 개가 짝지였죠. 짝지끼리 모아봐. X제곱에 X제곱, X제곱 푸는. 그래,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가 공통으로 들어있지.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빼기 13.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내가 요식하고 요식의 관계를 빨리 생각을 하자. 요거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식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이다. 이렇게만 꺼질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전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다. X제곱이 그대로 있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에 살아있다. 마이너스 2. X 더하기 X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제 치환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간단하게 그냥 치환 안 해도 돼. X 더하기 X분의 요거를 A다. 이렇게 치환해. 그럼 이건 이런 식이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걸 치환을 안 해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치환을 안 해도. 이제 요거는 2차식은 2수분에 할 수 있는 2차식이야. 자, 그래서 x제곱은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거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a 마이너스,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놔놓고 식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말고, 여기 x제곱에 x가 두 개가 있지. 하나는 x를 여기에 곱해주고, 하나는 여기에 곱해주고, 하나는 여기에 곱해주고, 하나는 여기에 곱해주고.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를 곱하니까. 여기도 x를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해서, 요렇게. 뭔데? 그 다음. 자, 주어진 게 요거 하나 주어져 있고, 요거 하나 주어져 있고, 요거 하나 주어져 있고. 고려놓고 요거 찾아냈습니다. 자,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무조건 세제곱을 하고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세제곱을 했어도 안 하지만. 자, 그럼 요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 정확하게. 비슷하게 외워놓으면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 비슷하게 안 오면 정확하게 이어놔야 똑바로 지우치면 되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요거잖아, 요거. 요거 구하라 했어. 구하라 했는 게. 요거는 알잖아, 1이라고. 집어넣으면 돼. 이것도 안 해. 이것도 1이라고 알고 있잖아. 여기서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것만. 요거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리면 AB, BC, 요것만 구하면 되지. 요것만 구해서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를 어디서 구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EAB, BC, CA, 요런 공식 있지. 그대로 집어넣어봐. 제곱하면 9. 제곱의 합은 1. EAB, BC, CA.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4가 됩니다. 1 더하기 8은 9. 요 값이 4였어요. 그런데 전부 정리해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ABC 합은 3 곱하기, 그 다음 제곱의 합은 1 빼기 4. 거기다가 AB, 3 ABC를 이항하면 ABC가 1이니까 3 ABC는 3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1. 이거를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처음 배웠어. 공식도 오늘 처음 봤어. 그럼 엄청 복잡하지.
근데 일단은 내가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 공식 하나밖에 없다 했다. 무조건 이 식이 딱 들어가면 이 공식을 딱 생각을 해야 돼. 69번 같은 것도 서술형 형태 만들어야 되는데, 69번 같은 것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오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다 배웠어. 그 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잘안 떠오를걸. 숫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오겠네. 그럼 11을 우리가 X라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합이 같도록 만들어주라 했지, 그지? 요거는 숫자가 0이네. 0하고 3을 더하면 3. 1하고 2를 더해도 3. 그 숫자 같은 것끼리 전개식이 뿌려야 돼. 초록색. 그다음 파란색 남은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공통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식은 a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럼 근호 안에서 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여기 a가 양수니까, 양수네. 양수로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럼 a가 뭔데? a가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3x, 이게 a잖아. 플러스 1. 그럼 이제 x가 11이니까, 이건 11의 제곱 더하기 33 더하기. 그래서 121 더하기 33 더하기는 이렇게 쓰면 돼. 270번. 269번까지 했다.